우선 그 과정을 얘기했다시피 저도 정해지는 바야 더 이상 저도 더 자세하게 알 것도 없고 저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.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작품에 대한 음악과 배우의 그런 거를 좀 연습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그런 소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전해드렸다시피 딱 그렇게 알고 계시면 맞은 것 같습니다. 예.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네, 읽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하구나 감정까지 담아서 해야 하는데 네, 저희 이제 숙제인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해야죠. 네. 정말 네, 어려운 질문입니다. 네, 어려운 답인데 참 어렵네요. 어렵지만 뭐 그냥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그걸 결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단지 그냥 감사할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만큼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. 무엇보다도 정말 그런 여러분 대중들의 팬분들의 사랑이 좀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만큼 또 그거에 보답할 수 있을 만큼 더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는 게 저의 일인 것 같고 전 사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예. 예, 우선 뭐 노래도 어떻게 보면 달라요. 저도 모차르트 하면서 많이 지향적으로 겪었는데 또 제가 가요나 팝을 부르는 것과 또 뮤지컬 안에서 노래의 그런 대사를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라든가 감정을 녹여내는 게 좀 그런 부르는 방법이나 발성은 많이 다르긴 해요. 근데 그래도 그 부분은 노래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똑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도 그래도 많이 이제 노력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저도 연기가 또 많이 해보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많이 우려를 낳으신 것 같은데 그만큼 연기도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해야 했습니다만 노력할 거고 그런 점을 포함해서 여러분께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고요. 네, 그런 또 부분에서 또 이번에는 이런 모차르트 안에서도 사랑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사랑이 접근해서 비춰지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과 또 여기 계시는 많은 배우분들과 함께 또 얘기를 나누면서 많이 교류하면서 그 느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많이 연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진수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팝이나 대중가요를 부를 때와는 또 굉장히 많이 틀린 점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노래적인 부분도 클래식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많이 더 노력을 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고요. 아, 연기를 정말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데 그만큼 부담도 되지만 더 열심히 해서 네, 또 너무나 멋진 스탠드가 배우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배워가면서